스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10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SY를 시작으로 폴라리스, 우노, 알루코, 모아데이터, 오리온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이영재 전문가의 종목은 서암기계공업, 우진플라임, ISC, 메가스터디 교육, 한국카본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SY인데 드디어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조정이 더 많이 나와준다면은 네, 신규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여전히 좀 고점에 있지만 5,000원 이하 때부터는 충분히 네,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SY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 자재인 이런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분야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건 관련주들은 사실 그 종식 전쟁에 대한 종식 이전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쟁이 사실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더 딜레이 되거나 지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생 하는 전쟁은 좀 없다라는 점에서 종식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 관점에서도 좀 보면 좋겠지만은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바로 최근에 이제 모듈러 주택 시장, 즉 이제 조립식 공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죠. 이제 이런 조립식 공법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비용으로 고율을 낼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전쟁 직후에는 빠른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듈러 방식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완성된 패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함께 모듈러 모멘텀까지 더블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서암기계공업, 역시나 좀 비슷한 네, 네. 건설기계 쪽이네요. 네, 네. 방금 노트북이 버벅대는 바람에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저의 볼을 부풀린 얼굴을 보고 스스로 모니터를 보고 놀라가지고 한번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볼에 바람을 넣으셨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네. 보건 줄 알고 놀라실까 봐 네.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서암기계공업 가져왔는데 네. 일단 하는 일은 기아나 척, 실린더 등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자동차의 기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실 겁니다. 이제 기어를 몇 단을 넣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실 텐데 엔진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기어를 순수 국내화까지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예전에 과거에는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인 적이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움직인 적이 있고 또 네옴시티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 있기도 합니다. 로봇 관절에 전력을 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다가 최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을 줬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급락을 줬다가 급등을 주고 그 다음에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한 3일 연속 단봉 형태의 양봉이 나오고 21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입하신다면 수익을 꽤 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때 이 종목이 만 원 이상 갔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놓고 오신다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권역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암 기계공업 만 원 단까지 보면 좋을까요? 예. 만 원 인근까지 1차 목표가로 놓고 가시면 충분히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7,020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 세우신 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폴라리스 우노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섬유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이제 가발을 만드는 이런 원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240% 이상 거의 4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경에는 바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통 유전적으로 곱슬머리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발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이 가발에 대한 수요가 아프리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건데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벌써 60억 명에서 80억 명까지 돌파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증가율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 쪽이 굉장히 좀 높게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소비 역량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폴라리스 우노에 대한 중장기적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장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는 점, 네, 굉장히 좀 저평가,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뭐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죠.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원달러 강세에 대한 네, 장점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우노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우진플라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진플라임은 플라스틱 사출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플라스틱을 네. 예를 들어 자동차나 핸드폰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있겠지만 그 네. 회사에 다시 플라스틱 성형이나 사출을 하고 있는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유압식 사출기뿐만 아니라 전동식 사출기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 회사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2021년부터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급락을 줬습니다. 급락을 준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적으로도 접근해보기 쉬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83억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인데 2020년에 94억까지 영업이익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21년에 166억까지 영업이익이 끌어올라가면서 2배 이상 영업이익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175억, 재작년 동기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뽑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상승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회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아직 차트상에 최근에 그 영업이익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 성장세 대비 주가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 현대로템과 함께 좀 연동돼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죠? 네, 아무래도 현대로템이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폭이 네. 큰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루코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현대로템과 좀 엮이게 되면서 그 네오시티 관련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알루미늄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이 방한을 하면서 그 이제 현대로템과 이제 철도
이제 사업에 대한 MOU, 업무 협약서를 또 체결한 부분이 있죠. 이에 따라서 현대로템이 이제 철도를 제조할 때 이 알루미늄이 당연히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얄루콘은 현대로템이 알루미늄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옴시티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계약이 정식적으로 성사가 된다면은 규모 자체가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루코의 실질적인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이번 11월 초에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을 하는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마진 차익을 굉장히 크게 챙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까지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막는 순간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루코에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원재료도 굉장히 좀 거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루미늄 가격은 내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자재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할 만하면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 한번 언급해 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ISC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도체 이제 나중에 패키징을 하기 전에 반도체의 완결성을 테스트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TV에서 볼 때 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써 있고 이렇게 네모난 검은색 우리가 네. CPU를 보는데 사실은 이게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 안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반도체 보면은 그 애국가에 보면은 반도체 생산 공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면 하얀색으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사처럼 들어가는데 이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반도체 칩 세트를 네. 바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 케이스가 밀봉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집어넣어서 패키징해서 밀봉을 하기 전에 네. 이 반도체가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 번은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실리콘 주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반도체 테스트 기계 소켓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완결성을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밀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를 하는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5G 관련해서도 지금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옛날에는 안테나 같은 게 길게 뽑아서 하는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안테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위 FCCL이라고 해가지고 얇은 동판, 구리판을 이용해가지고 안테나를 내부에 내장시키는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성장 모멘텀이 꾸준하고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우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동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실적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 회사가 2019년에 20억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네. 385억 찍었습니다. 그 정도? 내년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올 3분기만 해도 72%인가 영업이익 상승을 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는 회사다. 그게 아직은 주가에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C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모아데이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테마가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조금 단기가 아니라 단기 중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카카오톡 먹통방지 대책 법안이 또 발의가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아데이터는 이 AI 기반의 이런 ICT 이제 시스템을 차단해주고 그리고 예방해주는 이런 장비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카카오톡 사태가 굉장히 좀 커졌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망의 이런 보안과 예방책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데이터 구축을 한 경로가 아니라 여러 경로로 굉장히 넓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가 여기에 따라서 크게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 테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시장의 이런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AI 시장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봤을 때는 무려 연간 평균 성장률이 한 180%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자동차부터 의학 그리고 AI 로봇까지 굉장히 좀 많은 분야에서 이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술 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주지만 계속해서 이런 실적 부분도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아 데이터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메가 스터디 교육입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4시 방송에 가지고 나왔다가 또 수익을 크게 내고 인증까지 했던 종목입니다. 4시 방송에서도 10시 네. 방송을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근데 이제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가스터디 교육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편입까지 전체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 이제 노량진에 가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한샘학원이나 대성학원 이런 학원들이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요즘 노량진 가면은 주로 어떤 학원들이 있냐? 공무원 학원이나 이제 경찰 학원, 소방 학원 이런 공무원 학원들이 되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자격증 학원들도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난 10월 ST 유니타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공단기 그리고 영단기 회사를 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이 추가적으로 상승과 성장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잘 뽑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2020년에 328억이었던 영업이익, 작년에는 99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3배 성장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682억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0%가 넘는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같은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4시 방송 때 딱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수익 인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은색 라인 481선 장기 평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구간에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한 구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 스터디 교육,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에 대한 수익 기대되고, 지금 우선 주가가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오리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고요. 네,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음료품 기업들 이제 포트폴리오에 네. 없으신 분들은요, 사실 이 오리온 하나만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서 이런 대부분의 식음료품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오리온은 계속해서 좀 소폭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기업 대비 안정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리온이 이제 원재료 공급선이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원재료 값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하게 되면은 이 저가 원재료로 교체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진방어를 굉장히 좀 잘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운영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판가 인상을 또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원자재 값이 다시금 소폭 하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 기업 특성상 판가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는 다시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자재가 안정화 시 추후에 기저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까지 들어봤습니다.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한국화분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인데요.
예, 그래서 한참 이제 실적 안 좋다가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종목이 8월 한때까지만 해도 네. 16,2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사실은 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2,000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몬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게 낚싯대일 겁니다. 낚시 많이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카몬 낚싯대를 쓸 텐데 그거 외에도 가볍고 탄력이 필요하고 튼튼해야 되는 신소재들 이 들어가는 업종이 다 쓰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풍력, 건축 이런 소재들도 들어가고 심지어 이번에 오늘 이제 그 저희 월드컵 대표 경기가 있죠. 네. 우루과이랑 있는데 네. 거기서 쓰는 손흥민 씨의 그 검은색 마스크 그것도 카본 소재가 들어가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 분야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특히 낚싯대 이런 걸 떠나서라도 LNG선의 내부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LNG라는 게 워낙 초저온이 유지되고 배에서 실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부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에서 특수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거기다가 3분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회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장이 안 좋으니까 단기 급락을 했다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단기적으로 네. 추세를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신다면 사실 수익 내기가 용이하거든요. 네. 쉽고 용이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 무리 없이 진입하셔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들고 오신 종목 자체가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이 좀 안 좋았다가 네. 이제 머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려왔다가 시그널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온 종목들에 진입을 해야지 사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5% 10%만 올라와도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느끼거든요. 네. 사실 수익을 20% 30% 끌고 와야 되는데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쏘고 나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닥권에서 돌리는 종목들을 들어간다면 사실 수익을 크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네. 네, 오늘 오리온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좀 단기보다는 좀 멀리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4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 이제 9만 원 제시를 드리지만 매수가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11만 1000원 이하대에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네. 사실 손절보다는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좀 저가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좀 유효한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은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저는 IS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장이 완전히 돌아섰느냐, 안정적이냐, 앞으로 무조건 못 먹어도 고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네. 변동성도 있을 거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보면은 2020년부터 장은 안 좋았는데 꾸준히 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네.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내려왔다가 턴을 내서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강하게 해주는 종목이라는 것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34,850원이지만 한 35,000원 이하면은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저 고점을 높인다고 생각한다면 42,000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 32,000원 손절가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